지금 빈티지 4분 정도 들어오셨는데 이제 그거 100명 되겠네요. 네네. 스티브 코보님이 우리가 콜라보를 하면 훌륭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데 네. 저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고상진 교수님만큼의 깊이는 근처도 못 따라가죠, 제가. 아, 또 이러세요. 이론적인 깊이라든지 이런 거. 아니요, 나는 이렇게 깊이가. 네, 지금 하고 싶은 게 대한민국에 이제 강사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토지만 전문으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긴 있지만 분명히 나는 이제 내가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어차피 우리 이쪽으로 길을 잡았고 또 우리도 이제 동갑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서 같이 그냥 콜라보를 계속 하면서 토지 쪽을 우리가 전체 다 먹자 이 생각도 좀 했었는데 그건 어떠세요? 아 좋지. 나는 무조건 오케이로 하는 게 네. 이게 따로따로 이제 내가 해보니까 여기저기서 내가 강의를 해보니까 느낀 건데 이제는 뭔가 대한민국 시장 끌고 나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분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같이 한번 그냥 콜라보를 하든 아니면 나를 키워주세요. 난 그게 아니고 저도 키워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제 아니 근데 콜라보를 한다는 그 자체가 나한테는 되게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게 내 스승인데 키워주면 내가 감사한 거지. 원래 청출 어랑이라고 그래요. 아 무슨 청출 어랑. 이게 어쩔 수 없이 내가 또 이 분야는 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이쪽 분야를 모르는 게 있으면 또 대표님께서 또 아는 게 또 많고 하니까 합쳐지면 난 좋을 것 같아요. 아, 그 시너지는 낫긴 낫고. 왜냐면 나는 공법 모르면 고상진 교수 때문에 다 물어보고. 친구 상진한테 난 다 물어보는 건데. 근데 또 나는 유통회사에서 부동산 개발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도 되게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 땅이 얼마짜리가 적정하다. 이것도 상업적인 건 그래도 그건 내 정보. 그치.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여기다가 내가 건물을 땅을 써서 건물 지었을 때 수익이 얼마 나오는지를 바로 계산할 수 있잖아. 나는 여기에 건물 지면 월세 얼마 나올 거다. 그러니까. 이 신도시 앞에 녹지 얼마. 그러니까. 그게. 그 전공이니까. 그게 전공이고 그게 또 장점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이제 약간의 이제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는 그거 말고는 내가 또 아무것도 없지. 나 같이 이제 가는 거지. 또 상가에 또 우리나라 또 최고니까 이게 상업성 분석도 같이 하면서 토지를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시너지가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니까. 확실히 내가 토지 투자하는데 돈 많이 됐지. 좀 좋은 것 중에 한 건 상가를 잘. 이 땅은 얼마짜리다. 이거가 상업적 분석해야 될 게 되게 많은데 그때는 확실히 도움 되는 것 같아. 그렇지. 그게 또 자기가 했던 업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 주 전공이 있는 거잖아. 나 내 주 전공 같은 게 나는 이제 건물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건물 땅을 사서 건물 지어 보니까 제일 좋은 장점은 뭐냐면 이제 건축할 때 겁이 안 난다. 그리고 내가 건물 짓는 데 있어서 이제는 맨 처음에 시행착오를 안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땅 살 때 이분들이 다 건축하려고 땅 사시는 분들이잖아. 그분들 상담이 좀 된다는 거. 그래서 나는 땅 사서 건물 좀 바로 사기 당해. 월세 받으면 되잖아. 이제 부동산계의 그 정우성 이정재 같은 사이시죠. 네, 우리 누가 정우성이? 누가 정우성일까요? 우리 부동산계의 정우성 이정재. 팀은 내가 좀 크니까. 그러면 이제 부동산계 중에 정우성. 우성으로 하고 우리 부동산계의 이정재, 정우성 이정재 같은 두 분 모시고 오늘 또 라이브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철 뭐 이런 거 안 돼. 정정철이고 나는 부동산계의 정우성 이정재 동의하시는 분들은 맞다고 글 좀 많이 좀 써주세요. 올려주세요. 네. 전향으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그 제가 뭐 아까 사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또 고상철 교수님 모신다고 우리 그 김종일 원장님이 아 직접 또 여기 보시면 신선한 회를 보세요. 아 직접 가서 이렇게 또 봉수해 오셨어요. 야, 이거 진짜 이거 뭐 배달을 시킨 것도 아니고 숙성회 직접 가서 좀 드시죠. 고상철 교수님 모신다고 또 이렇게 준비해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신 것도 또 많으실 거고 사실 뭐 이런 자리는 어떤 뭐 오늘 어떤 뭐 정보랑 뭐 이런 걸 얻기보다는 또 두 분과 같이 술자리 한번 하면서 허심탄회 또 이야기도 나누고 또 이런 자리도 또 마련이 되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저도 좀 이렇게 꼽사위로 끼게 됐습니다. 네. 이 스테이샷이 참 오랜만이잖아요. 연호진 팀장 아는 사람도 되게 많은데? 네, 그러네요. 굉장히 가슴 아픈 이름도 나와요. 네. 네, 무슨 프로 전용 아나운서님도 반가워요. 라고 얘기하는데. 네. 근데 사실은. 시간 지났으니까. 네, 그 회사 덕분에 제가 또 고상철 교수님을 뵙고, 고상철 교수님을 또 통해서 저희 또 김종일 원장님을 뵙고, 지금 김종일 원장님 은혜덕에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쉽게. 그럼 여기 김종일 아카데미 전문 아나운서가 되신 거예요? 그렇죠. 네. 전속 아나운서로. 네.
딱히 뭐 하는 건 없는데 네. 아, 이렇게 있으면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요즘에? 네, 저도 그 많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강의를 제가 한번 쫙 들어봤는데 욕심이 좀 나더라고요. 네. 하고 싶어졌어? 네. 그래서 올해 좀 공부를 해서 내년쯤은 저도 한번 좀 투자를 좀 해봐야겠다. 그때 그런 생각이. 난 아시스트 때 네네네. 공부를 많이 그 강의할 때 많이 들었던 게 네네. 베이스가 된 거야. 베이스가 조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런지 그리고 또 원장님께서는 이걸 약간 조금 가감 없이 또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강의 중간에 보면은 토지 투자는 3년 뒤 그 가격을 예측하는 게임이다 라고 하셔가지고 그런 거 보니까 그리고 또 7차례를 들어서 가격이 이렇게 변화된 모습들 이런 거 보여주시니까 저 사실 예전에는 그 진짜 먹고 살려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도 지역방송 가기 싫어서 멀리 가기 싫어서 그래서 사실 이 두 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상철 교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김종민 원장님의 존재가 어떤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두 분을 모셨었는데 제가 최근에 임장도 한번 쫓아가 봤거든요. 아, 임장하셨어? 네. 근데 거기서도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 고상철 교수님 그렇게 모시고 김종민 원장님 지금 모시고 있으면은 너무 좋겠다고 저를 너무 부러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과거에는 제가 서방계였다면은 이제는 조금 좀 한참은 좀 진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지. 우리랑 이렇게 같이 서방계 3년 넘었잖아 이제. 네. 우리랑 같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지방 가 오고 지방 가 오고 혈당 오르고 그렇지. 그래서 당뇨 생기고 네. 장년 바지 하나도 못 입고 그래서 여기 적절한 비유가 올라왔네. 정우성, 이정재와 유재석이군요 이렇게. 유재석까지. 또 최고로 꿈꾸는 조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네. 그래서 저도 오늘은 뭐 이렇게 오랜만에 예전에 뵀던 두 형님들 모시고 그렇게 막내로서 진행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술자리 또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뭐 궁금하신 내용들도 이렇게 또 올려주시고 많은 글들도 이렇게 올려주고 계신데 최악나기고 네. 최악나기로 최악나기고 보면 나왔어요. 네. 네 그게 낫겠다. 난 양약이네 그럼. 여기 많은 글들도 이렇게 올라와주시고 계시고 그럼 내가 이봉원이야? 이봉원이 누구랑 결혼했지? 방기선 네. 아우 잘 봤죠. 네. 결혼 잘했지. 누구야 저기 어디야? 최양락도 잘했죠. 팽현수? 팽현수 지금 현재 그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그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도 혹시 있나요?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좀 있는지 댓글 좀 네. 한번 날려줘 보세요. 아까 어떻게 하면 공법 잘할 수 있습니까? 라는 문제잖아요. 네네. 질문이 올라가서 이게 못 봐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저것도 왜 답도 안 하지? 막 이럴까 봐. 지금 100분이 넘게 들어오셨어요. 이렇게 많이들 지금 또 들어오고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도 방금 전에 알았거든요. 오늘이 축하하는 날인 걸. 그러니까. 네, 그래서 중국하고 대한민국이 지금 대한민국하고 중국이 축구 전반전이 이제 끝난 것 같은데 그렇죠. 전반전이 이제 좀 끝났죠. 끝났나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1대0으로 대한민국이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축구 보시면서 이것도 유튜브는 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켜서 보시면서 이렇게 그래 옆에 술 한잔 하시면 사용 하시면 되니까 다 지금 대부분 아마 치맥하시면서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김종현 대표님 얼굴 진짜 작네. 생각보다 작아. 원장님이 내 옆에서 그런 거야? 작으세요. 내 옆에서 그런 거야? 아니 저도 같이 찍어놓은 걸 봤더니 제가 얼굴이 굉장히 길게 나오더라고요. 얼굴 진짜 작네. 나 왜 이렇게 나 크게 봐? 안 작아. 네가 큰 거지. 머리까지 커보고 작아. 내가 큰 건가? 네. 몸 되게 작게 나오네. 근데 내가 뒷장구거든. 아 나도 여기 이쪽이 옆에가 짱구라서 이게 뒤가 저벽인데. 야 탈모 안 오고 괜찮다. 괜찮아 아직까지? 나는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뭐 아시겠지만 두 분이 워낙 또 만역한 친구 사이인 거 아시죠? 그래서 여기 저 하고 있는지 벌써 몇 년 됐지? 7년, 8년, 9년 됐나? 처음에 시작할 때 김윤호 대표님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학원을 일단 하고 있지 않았고 그 대관을 했었잖아요 그때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나는 지금 기억나는 게 그 7년 전이니까 그게 몇 년 전이야? 17년도인가? 16, 17년. 그게 두 분의 첫 인연인가요? 네. 그때 처음에 전화가 왔는데 나는 내가 왜 김종현 대표를 되게 높게 사냐면 어느 지역에 가든 강사가 강사를 섭외할 때 나 뭐 이런 사람입니다. 뭐 과시를 되게 많이 하거든. 과시를 자기가 뭐 이렇게 잘 나간 사람인데 막 나 이런 거 하니까 너 와서 해줘 이런 식으로 오는데
네, 김준호 대표는 첫 멘트가 뭐였냐면, 아, 정말 저는 교수님 강의가 너무 좋았고, 교수님이 우리 처음 하는 강의 해줬으면 좋겠다. 아. 그리고 자기가 교수님 강의를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딱 듣고, 한 번도 얼굴 면식이 없었는데, 아, 이 사람이면 내가 같이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예, 하겠습니다. 근데, 나 어떤 사람도 난 내가 얼굴 안 보고 강의를 하겠다 한 적이 없었는데, 그때 내가, 아, 이 사람 인성이 됐어. 그래서 그게 2017년도인가요? 그 17년, 17년. 17년이요. 그럼 벌써 한 7, 8년 전. 그래가지고 강의 마치고 술을 세상에. 그날 뭐, 얼마 먹었냐면, 우리 그때 뭐 먹었냐, 그, 뭐지? 그. 일단, 사케 900ml를. 어, 900ml. 사케 900ml를 삼시에 둘이서 각 한 통씩 먹고. 네. 그리고 입가심 하자면서 호프집 가가지고. 양주 먹었어. 위스키를 또 먹고. 그리고. 이제 데리블로스 집에 가자 이제 어 너무 많이 찾다 이래가지고 순대국집 갔어 데리블로 놓고 순대국집 가서 아 데리블로 놓고 순대국집 가야 됐어요? 대기사가 가까 왔어 기사님들 여기서 어, 드시라고 하고 식사 시켜드리고 기사님 드시고 우리 또 거기서 소주를 마시고 어, 예. 그날 그래. 먹은 게 한 달치 다 먹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럼 두 분이 본격적으로 우리 친구 하자고 친구 먹기에 된 건 언제 그날이에요? 2차 가서? 그날 2차 가서 맨 처음에 난 나보다 나이가 않았군요. 나보다 어린 줄 알았어 맨 처음에 이제 얼굴 동안이잖아 우리 그래서 나는 나보다 나이가 어린 것 같긴 한데 하다가 나이 얘기가 나왔는데 사람들 용띠더라고 용띠여서 아 그럼 우리 어차피 사회생활 하는데 동갑인데 그냥 말 놓자 해서 그때부터 이제 바로 친구 했죠 아 나 그게 지금도 부담스러워 근데 근데 나는 내가 친하고 싶은 사람 아니면 말 안 놓거든 나는 컴퓨터 모니터로 보던 내 선생님인데 말 놓자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제가 그때 그 땡땡 프로 뭐 자꾸 과거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하는데 그때 있을 때도 그 제가 그 이건 나중에 들은 사담인데 그 김종률 원장님 모시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 땡땡 프로 대표님이 모시려고 성구출을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는데 그 고상철 교수님 때 많이 안 주니까 내가 아니 근데 사실 그때 저희가 그 김종률 원장님 모시고도 제가 컨텐츠를 많이 촬영을 유튜브 많이 찍었잖아요 네, 찍었는데 그때도 심지어는 사실 저희가 뭐 이렇게 따로 뭐 출연료를 드리거나 하진 않잖아요 당연히 그치. 그런데 그 김종률 원장님이 저한테 뭘 막 보내시더라고 뭐예요? 그랬더니 아 저희 그 스태프들끼리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커피 사 먹으라고 스타벅스 상품권을 살벌하게 보내주셔서 저희 네, 영상팀 뭐 이제 커피랑 뭐 케이크랑 해서 잘 먹었던 네,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썼는데 기억이 안 나? 아 고사식 교수님 거의 그때 그 대표님 다음이셨잖아요 거의 대표님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랬고 네. 지금 들어오신 분들 모르니까 우리 까먹는 거 같은 술입니다. 약간 조벽을 까는 느낌. 네. 예전에 그 유튜브 내가 보다가 그 신동엽이 하는 그 유튜브인데 짜란요. 그 누구야 그 옛날 여자친구가 나오는 거야. 그 아, 그 이소라님. 아, 이소라님 술을 먹으면서 하는데 와 근데 진짜 술을 먹으니까 진솔한 얘기가 나와. 뭐 우리가 만약에 이 방송이 유튜브가 아니라 그냥 일반 방송이었으면 못하지만 맥주 한 잔, 소주 한 잔 먹으면서 이제 진실한 얘기 하는 거잖아 그렇죠. 나는 이제 과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닌데 과거에 막 진짜 이제 우리가 힘들 때 그래도 이제 지금 이 자리까지 오는 데까지도 솔직히 시간이 좀 막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처음에 시작할 때 많이 힘들었지만 왔잖아요 그 제일 힘들었던 게 뭐야? 내가 그 강의를 하면서 학원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거 나는 술 먹었으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 원장님 울지 말고 얘기하세요. 아니, 아들이 속심 이런 거 말고. 아니, 나는, 봐봐, 내 성격에 수강생도 오늘 투자금 유치해가지고 뭐 집을 짓는다 하겠냐고. 아,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그런 소문이 난 적이 있었어. 누가? 너가? 내가 나에 대해서. 뭐 어떤 학원까지 이야기 안 할게.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니까 그 학원. 그걸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네. 그리고 나는. 자취할 때부터 돈이 없어도 절대 돈을 안 빌려고요. 알바하고 막 하면 되지. 나는 좀 약간 그 약간 자존심 같은 게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렇지만. 수강생 돈을 투자금을 유치한다. 내가 강사가 될 때 제일 하지 않아야 된다가 그거였고. 세로생께서 네가 부동산 강사 성공할 거면 절대 그걸 하지 마라. 그치. 1원칙이 그거였어. 그건 내가 너 옛날 처음에 만났을 때도 했던 것 같아. 근데 김종률이가
강원도 평창구 봉평면에 아파트 지으면서 추가해서 돈을 주당 유치했다. 진짜로? 어, 아, 심지어는 말이 뭐 5천만 원을 빌려가지고 매달 200만 원씩 갖고 있대. 구체적이네 되게? 어, 근데 그 말이 사기전가, 그러니까 내가 그때 PM사가 사기전가 6범이었고 내 때문에 사기전가 7범 된 사람이지. 그러니까 나도 사기친 거지. 어. 근데 그 말을 어느 학원 실장은 아니지만 좀 약간 그 운영진 쪽에 있는 사람이 관광지가 만난 거야. 그 말을 듣고 그 원장한테 말을 한 거지. 그거 나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돈을 투자한 사람 아무도 없는데 나는 투자금을 받고 뭐 이상한 사람 된 거야. 그거 내가 너무 화가 난 거 가지고. 근데 또 그 모함이 그거 가만히 내비뒀어? 아니 근데 누가 했는지를 그 말을 맨 처음 했는지 모르니까. 그 범인은 미쳤을 것 같으니까. 맨 처음에 그 말 한 사람 누군지는 내가 물었지. 그러니까 그거를 말 못 해준대. 그런데 그럼 내가 누구?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개를 말해라. 내가 누구 돈을 빌렸냐? 누가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했냐? 아니면 누가 그 말 했냐? 둘 중에 한 개를 말을 해야 돼. 해명을 할 거냐? 둘 다 말을 못 한대. 그러니까 결과 누구 돈을 했는지는 네가 잘 알지 않냐? 누가 그 말 했는지는 말 못 해준다. 약속했었어. 그걸 어디서 만났다고? 거기 가서? 그 하고 찾아갔어. 찾아서. 그래가지고 에이씨 안 그래가지고 명예훼손으로 신고 내가 카페에다가 공주를 쓰겠다. 나한테 돈 대준 사람 있으면 내가 100대 상 하나 쓰겠다. 써래. 그래서 안전자리에서 핸드폰을 쓰고 있었지. 그러니까 또 쓰지 말해. 불난 생기니까. 근데 그 나한테 사기 피해자 사기 썼던 사람 상대로 소송하다 보니까 그 학원 원장을 한번 만났더니 나오더라. 내가 와 얼마나 배신감이 아 그러니까 내가 왜 그래 됐냐면 내가 그 학원 강의를 하는데 그 학원 잘 안 갔거든.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받는 강사랑보다 한 몇 배가 작았어. 큰 차이가 났지. 그럼 우리가 뭐 상업적으로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물론 갈 수는 있는 건데 안 갔다는 말은 아니지만 다른 데도 불러주니까 나는 다른 데도 갈 뭐지? 운영님들을 만나고 그러고 그 하고 원장님은 나이가 많아 내보다. 그러니까 가기가 난 불편하지.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너무 아랫사람 취급하고 그러니까 하대하는 사람 있어? 하대는 아니지만 좀 하대지 좀 그런 불편함이 내가 그 당시 있었지. 이제 그런데 안 가니까 이제 말이 그래서 나온 게 아닐까 내 추정인 거지. 그거 기분이 나빠서 약간 세게 나는 거지 그걸. 그래가지고 내가 내 블로그에 써버렸지. 내가 만약에 수강생 돈을 그 강원도 평창구 봉평면 창동리 아파트 건축 현장에 투자금으로 받은 적 있다. 내 100배 상환하겠다. 내 블로그에. 나 써버렸다. 정확하게 제발한 사람한테 내 1억 주겠다. 그 나 본 거 같아. 그러니까 싸그라지고 그리고 내 그 나한테 사기쳤던 PM사 상대로 소송하다 보니까 이제 전말 밝혀지면서 엄청 그런 생각이 들었지. 근데 쟤는 뭐 또 다음에는 낫지. 벌써 그 몇 년, 벌써 몇 년 전이야? 그게 이제 그때 미안하고 내가 처음 만날 그 무렵 고정 지나간 무렵인데 그러니까 한 18년 되겠다. 네. 18년. 근데 지금은 또 정말 옛날 이야기 됐고 근데 그래서 그때 그렇게 넘어가셨어요 그냥? 근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어디서 들었는 대로 이야기하니까 그 뭐 소송할 거리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뭐 모함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데미지는 엄청 왔고 증거라는 거나 뭐 이런 것도 없이 막이 그러니까 이게 카더라처럼 떠다니는 소문이기는 한데 명확하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 이렇게 책임질 만한 사람은 없고 빠숑님만 만났다가 그 말을 꺼냈지. 그러니까 그래 종주라 네가 좀 많이 봐 하면서 빠숑님하고 너 친했어? 이제 그 2000 하여튼 좀 더 지났을 때인데 나도 그 말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쫄았고 빠숑 형이 그 듣고 나한테 와서 물은 거야. 형님도 궁금한데 나한테 안 물어본 거지. 근데 빠숑님이 나한테 그 말 꺼내고 어찌 된 거냐 하고 묻더라고. 그래갖고 아니 뭐 그런 거 같다고 했지. 그러니까 형님이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거짓말해서 얻는 이게 뭐니? 그러니까 하고 묻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은 나한테 사기쳤던 그 상대방이잖아. 내가 공정인체야 지가 더 유명한 거고 그 사람. 왜냐면 나는 이제 나는 그 사람을 상대로 이제 뭐 그 PM 건축하다 사기를 친 겁니다. PM 사기. 야 근데 파쇼 형이 알 정도면 그 내용을 많이 여기저기 막 다 알았다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또 경쟁 관계에 있는 강사들이 또 너무 많이 컸어. 얘기하고 다니고. 근데 나는 세이노 선생님께서 내게 주셨던 조언을 아예 블로그도 썼는데 수강생 돈을 절대로 투자금을 유치하지 마라. 그거를 내가 학원 방향에서 일본식으로 잡고 있는데 없던 얘기가 막 돌면 사람이 되게 힘든 게 나도 한번 힘들었던 게
내가 결혼하기 전이었어. 내가 2004년도인가? 2004년도에 공인중개사 쪽 강의를 하는데, 내가 그때 당시에 그 EBS 쪽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종로에서 강의할 때였는데, 종로에 박문땡이라는 데가 있어. 거기서 나 결혼도 안 했거든. 어딘지 도저히 모르겠다. 박문땡이라고 있었어. 근데 내가 강의 시작할 때가 젊은 나이니까, 그때 당시가 우리가 2004년 몇 살이냐? 2004년 29. 그때 당시에 이제 조금 떠가지고 레트카 하면 사람들이 막 오고 막 이럴 때였는데, 근데 그게 이제 옆에 타원에서는 학생들이 막 데리고 저로 가는 거잖아. 싫은 거야. 근데 그 얘기가 갑자기 어느 날 학생이 밥 먹으면서, 솔직히 교수님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제가 들은 얘기다라고 하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혹시 결혼하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나한테 결혼으로 해요? 난 여자친구도 없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돌싱이라고 내가 소문이 돋는다는 거야. 나 결혼도 안 했고 여자친구도 없었어요. 근데, 아 제가 왜 돌싱이에요? 그랬더니 돌싱인데 여자 킬러고 뭐 술킬러 아니고. 아 그러니까 누굴 만나면 고기킬러가 아니고. 뭐 그 당시 내가 말랐잖아. 돼지 아니었잖아. 지금 돼지지만. 근데 그때 내가 딱 들은 얘기가 없는 말을 만들어내니까 난 너무 당황해서 제가 그러고 다닌다라는 걸 누가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자꾸 찾아내는데 박대기 땡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상대 학원이었던 거지. 근데 상대 학원에서 이렇게 막 그 다른 쪽에 있는 선생님을 비하한다고 그러나? 비하보다는 약간 그 비하한다고 하는 말도 좀 있고 끌어내려야 그리고 아마도 그 사람도 빠져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뭔가 이야기를 교묘하게 좀 이렇게 했을 거야. 여기저기 뭐 그런 거 같더라. 그런 느낌이 정확하게는 내가 물어봤지. 근데 누가 얘기한 건지 나 알았어. 거기 학원의 실장님이라는 걸 내가 들었는데 그 실장님이 얘기를 꺼냈다는데 나는 그 실장 본 적도 없고. 그래서 그 실장님이 여자분이셨네. 여자분이었다. 그 실장을 결혼해 볼 나이가 좀 많으신. 그러니까 본인이 힘든 거지. 나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내가 이 시장에 진짜 있어야 되나? 나는 결혼도 안 한 사람인데 난 돌싱이 돼 있고 막 너무 음해 세력이 많아지니까. 근데 그때 뭘 느꼈냐면 그 얘기를 우리 선배 강사했던 분한테 제가 이렇게 억울한데 이걸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냐 거기 가서 찾아가야 되냐 했더니 야 상철아 나한테 그런 거야. 상철아 너 전쟁이 나면 전쟁터에 쫄병이 상대한 사람은 한 사람인데 우두머리는 수만 명을 상대해야 돼. 근데 네가 그런 거에 일일이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나한테 앞으로 그런 일들 더 많아질 건데 지금 너 이러고 있고 갖고 스트레스 받지 마라. 막 그 얘기 딱 하면서 아 그럼 내가 어떻게 보니까 적장의 그 우두머리가 된 거잖아.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아 그래, 알겠습니다 하고 내가 좀 접었는데 어디 가든 욕이 나오고 뭐가 나오는 음의 세력이 나온다는 건 너가 잘 나가고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보셨죠? 역시 고상진 교수님은 인품이 되시는 분입니다. 내가 그냥 엄청 존경하고 좋게 말할 만큼 했던 그게 되는 분이랄까. 아 난 한 번은 예전에 그 2017년도 18년도 때 아파트 막 그 막 오를 때 그 리얼 부동산 어떤 리서치 하는 그런 데서 그게 왔어. 이렇게 인터뷰를 한다고 해서 내가 학원에 강의하고 있는데 갑자기 찾아온 거야. 그래서 앉으시라고 해서 인터뷰 다 하고 집값이 올라갈 거 아니냐고 나한테 물어보길래 집값이 당연히 올라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서 집값 떨어지면 말이 안 된다. 근데 너무 많이 올랐는데 계속 오를 거 아니냐. 그래서 오르갑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걸 그대로 쓴 거지. 근데 그때 당시에 유튜브에 또 열받네. 한잔하고 좀 삭히고 얘기들 하시죠. 아, 삭힐 수가 없어. 삭힐 수가. 그때 너도 있었을 거야. 오지기도 아마 있었을 걸? 저 있었어요. 그때 회사 있었을 거야. 근데 그때 그 얘기를 하고 그 글이 올라갔어. 올라갔는데 갑자기 이제 댓글이 나오면서 그때 막 유튜브에 폭락론자들이 막 뜰 때였어. 근데 나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집 사야 된다고 얘기를 했을 뿐인데 그 글이 이제 캡처가 되고 여기 막 간 거야. 그들이 그 글로 타고 들어와서 댓글을 남겼는데 네 쌍판대기 기억해 뒀다가 꼭 내가 네 쌍판에다가 똥을 던져버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쓴 사람이 있었어. 집을 못 사신 분이 같다. 올라갈 것 같다고 해서 올라갔다고 한 사람한테 그 상단 올라가니까 좀 열받아서 내 밴드에다 오죽하면 뭐라고 했냐면 제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공격을 좀 무마해 주려면 제 댓글에다 좀 달아주세요. 난 이 정도까지 얘기했어. 그래서 댓글이
700개인가 800개인가 막 됐어. 그래가지고 그게 다 내려갔는데, 그 이후에 네이버 쪽에서 이제 명단이 올랐대. 내가 글을 쓰면 올라가면 안 된대. 이게 네이버에 연결이 되는 글이었거든.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글을 쓰면 네이버에 검색이 안 돼.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 뭐 블로그라는 뭐에 쓰면 내 거는 상단에 고상철이라는 단어 자체가 금치고가 된 거야. 그러니까 나 그 이후에, 아, 그때부터 내가 글을 안 썼어. 근데 지금까지도 나 지금 내가 검색하면 내 이름 안 나올걸? 아, 그래? 어. 고상철 검색하면 내가 쓴 글 다 안 나와. 그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 그 최국화 교수님의 억울했던 상황에 대해서 네, 이렇게 좀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썰이죠. 썰이고 이렇게 듣고 계신데. 근데 내 같으면은 그걸 앞을 달면 닭을 달겠다. 너무 무식대 자식이래.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아이반드럼님이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양반은 상놈과 싸우지 않습니다. 아, 이렇게. 난 상놈이야. 네, 그때 그 이후에 18년인가 19년 지나고 나서 집값 올랐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글에 댓글 중에 뭐가 있었냐면, 아, 그때 뭐 함부로 말해서 죄송하다 이런 글도 있긴 있었는데, 시간 지나고 나서 이제 뭐 이렇게 좋아지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 내 느낌은, 야, 사람이 진짜 아무리 의도 없이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그냥 얘기만 한 건데, 그게 글로 올라갔는데, 거꾸로 상처가 돼서 오니까, 아, 아니, 무슨 그 정도로 상처를 받아. 내 이름이 상처리잖아. 아유. 야, 그런 식으로 하면 내 이름은 유리다, 유리. 유리 멘탈. 어? 뭐, 깜을 뭐 할까, 면 죄송합니다. 예, 깜을 주십시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 대장님들 모시고, 네. 자, 이렇게, 법의 아버지가 하시면서. 자, 일단. 또 이 스리샷이 굉장히 저희가 오랜만에 네, 상처를 잘 받는 상처리랑 유리 메탈의 종유리랑 네. 이 시장에서 이렇게 오래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내 강의한 지 이제 25년 차인데 살아남아있는 것만으로도 고맙기도 하고 찾아준 사람 있는 것도 고맙고 그리고 난 또 그 정리 자체가 또 잘 되고 있는 것도 좋고 이 학원에 내가 좀 전에 강의를 하고 3시간 강의하고 갔잖아요. 근데 그 나는 내가 인원이 많으면 한다 안 한다 이런 것도 아니야. 나 그냥 정리 학원이니까 내가 강의를 한 거지. 내가 다른 학원이었으면 인원이 30명 40명 안 되면 안 하는데 이러고 나 안 했거든. 근데 내가 정리 학원이니까 한 거거든. 이거는 알아야 돼. 근데 저도 그 고상철 교수님이 여기 오셔서 이렇게 또 강의하시는 걸 보니까 약간 예전 생각도 나고 또 약간 예전에 우리 좋았을 때 있잖아요. 우리 어마어마했을 때, 어마어마했을 때. 그때 참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제가 또 새로운 주군으로 모시고 계신 김종일 원장님 지금 주군은 무슨 예, 이렇게 또 함께 하고 계신데. 두 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 마징가님도 들어오셨고 블랙베리님도 들어오셨고. 징가 들어왔어요. 마징가도 들어오신 것 같아요. 마징가 오랜만이야. 마징가 님과 제가 같이 임장을 몇 번 좀 나가봤거든요. 아, 마징가 데리고 왔었어? 네, 같이 이제 좀 저도 좀 나가봤는데, 제가 뭐 그렇게 멘트를 했어요. 그 신은 모든 임장에 김종일 원장님을 보낼 수가 없어서 마징가를 만드셨다. 네, 이렇게 멘트를 했는데 마징가님 보고 계세요? 네, 이렇게. 지금 요즘에 뭐 하고 있어, 마징가? 마징가님이 신이 네. 엄청 좋아요. 진짜. 네. 진짜. 아, 일단 마징가 형님이 어느 부동산을 들어가도 지지 않을 얼굴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인사로는 어딜 가도 어디 지방을 가도 절대 난 나쁜 형인 줄 알았어. 네. 그런데 또 중요한 건 굉장히 여리세요. 아니 네. 우리나라 부동산 강사 웬만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건축 경험 있고. 그치. 그다음에. 그리고 약간 성향이 굉장히 계속 해줘 지금 있었잖아요. 아직 기다리고 네. 있을 건데 네. 그리고 또 뭐 숙직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근육이 많고 네. 아 근데 그리고 세 분이 또 그렇게 약주를 많이 하신다고 네. 많이 약주가 아니라 한번 먹으면 많이 먹었던 네. 거예요. 나 지금 내가 그때 사진 찍어놓은 거 풀면 강의 못해. 내가 찍어놓은 게 얼마나 많은데 이게 저는 두 분 뵈면 또 그런 게 좋아요. 이 굉장히 잘 나가고 모시기 힘든 두 분이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사적인 자리에서 봤을 때는 정말 굉장히 인간적인 네, 신형님 같이 이렇게 모셨던 그 제가 예전에 촬영했던 그런 것도 좀 보고 하거든요. 솔직히 제가. 둘 중에 누가 네. 조금 더 어려워? 뭐 사실상 예전에는 고상철 교수님 좀 어려웠죠. 지금 진짜 네. 이것도 월급 준다. 아 근데 저는
홍종일 원장님이 저를 되게 조금 약간 좀 어, 예전에 저 예, 사실 좀 그 좀 아픈 얘기인데 어, 회사가 조금 안 좋아졌을 때 어, 그 제가 또 모셨던 여러 교수님들 계시잖아요. 변호사님들 계신데 근데 거기서 또 저는 굉장히 의외였던 게 그 어느 날 카톡이 하나 와서 이렇게 딱 봤는데 어. 어, 카톡 메시지가 이렇게 왔더라고요. 어. 어, 제가 그때 당시에 직함이 과장이었거든요. 연과장. 어, 연과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상처 받지 마시고 기운 내세요라고. 어, 저는 김종률 원장님이 그런 분인 줄 몰랐는데 어, 그렇게 살가운 분인 줄 몰랐는데 어. 그렇게 유일하게 또 톡을 주셨더라고요. 어, 네. 그래서? 어, 그래서 어. 기억 못하실 거예요 아마. 네, 제가. 예. 그런 적 있어? 그래서 아니 촬영 때 뭐 오실래도 그렇게 연락이 안 되시는 분이 술 먹고 카톡으로도 그리고 제가 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 왜 아시잖아요 형님 아시잖아요 그때 그 사실 저희 그 땡땡 프로의 대표가 누군지 모르니까 사람들은 그치. 와서 일단 얼굴 팔린 사람들을 붙잡고 하소연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가장 크게 시달렸던 게 이제 그 고상철 교수님 김윤석 교수님 네 이분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얼굴 보이고 이제 와서 막 얘기를 하시는데. 아, 저도 지금 그때는 마음이 좀 많이 아프긴 하더라고요. 그치. 네. 근데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그런 장사질하는 새끼를 진짜. 네, 뭐 살아남은 뭐 실력자이시기도 하지만 저는 인성적으로 굉장히 멋진 형님들이다 이렇게 또 잘 모시고 있습니다. 솔직히 인성이야. 네. 고상철 교수가 거의 킹이야 킹. 나 조인성이잖아. 고인성, 고인성. 네, 고인성. 에이, 깜짝 놀라는 거 봐. 어떡하니, 나 창피해서. 웃어줘야 되는데. 아, 여기 보니까 어떤 분께서 아까 보니까 이게 요즘 그 신동엽 그 선배님이 하시는 짜잔 형 보는 것 같네요. 아, 나도. 짜잔 형. 짜잔 형, 짜잔 형. 짜잔 형. 아, 짜잔 형 보는 것 같아요. 어, 저 오늘도 약간 좀 좋은 아이템 얻고 가네요. 나는 사실. 이제 강의는 사실 그 상체는 비하면 길게 안 했지만 한 10년, 10년 어, 10년 넘었지. 근데 내가 일주일에 7번 강의하거든. 거의 6, 7번 하네. 난 그거 그만 안다. 사람이 사는 게 아니야.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10시간씩 일주일을 하면 어느 순간 내가 아, 뭐라고 했는지 자다가 일어나서도 말하고 있고 눈 뜨고 일어나서 말하고 있고 쉬운 걸로 낼게. 되게 쉬운 걸 낼 건데 이 타자가 빨라야 돼. 타자가 안 빠르면 안 주는 거니까 1등을 먼저 주는 거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어, 이번에 새로 나온 제도가 하나 있어요. 용도구역이 어, 원래는 5개였는데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 없어지면서 공간혁신구역이라고 해서 3개가 도입이 됐는데 제가 만약에 요 얘기를 딱 했을 때 그 3개 용도구역을 어, 하나 쓰는 거야. 그 중에 하나인데. 그 나는 2월달에 개정된 거라. 그 나는 몰라. 어, 2월달에 개정된 거. 이거 아는 사람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없어진 거야? 어, 없어지고, 새로 용도구역이 생겼어. 계속 안 하던 거야. 그래서 이번에, 어, 아무것도 없이 완전히 백지에다가 새로 개발을 해주겠다라고 나온 용도구역이 있어요. 그럼 그 용도구역 3개 중에 하나만 써주시면 내가 확인해드리겠습니다. 화이트, 그냥 얘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화이트보드에다가 새로 개발한다. 라고 생각하는 걸 하나 써주시면 됩니다. 용도구역 3개 생긴 것 중에 하나만 써주시면 돼요. 지금 보니까 뭐 이렇게 정답이 하나 쓰라고 하나. 입도복이 네. 아니라 그렇다니 어떻게 하나만 쓰라고. 아 씨발 뭐였더라. 아 발자국 뭐라 죄송합니다. 아 씨발 너 발자국 없는 사람을 얘기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어 입체복합구역이라고 나왔네요. 도시혁신구역. 정답은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네. 건데 한번 써보세요. 쭉 한번 달아보세요. 지금 뭐 미리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 퀴즈를 좀 재밌는 거 내야지. 아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라서 나는 아 이건 진짜 알아야 돼. 토지 투자한 사람이 이 용도구역도 모르면 안 될 것 같아서. 나 모른대. 어, 이제 해야 돼.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도시혁신구역이 있고 그다음에 복합용도구역이 있고 입체복합구역이 있어요. 세 가지 중에서 하나입니다. 이게 화이트보드에다 새로 건물 짓는다, 새로 건물 규제 완화해 주겠다 해서 어,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호텔을 베낀 겁니다. 그거 하나만 찾는 그거 하면서 한 건데 네, 그래서 지금 어, 강남역 1번 출구 1분 거리 네, 이렇게 라디님이 네. 정답이네요. 라디님 누구야? 라디님이 예스 볼링이었습니다. 1번 출구역이라고 라디님 선물님이었습니다. 이분은 뭐 진짜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1번 출구역 라디님 선물
김 팀장, 라디님한테 선물 하나 드리라. 네, 라디님. 이분 근데 센스가 강남역 1번 출구요. 네, 구역 맞네. 나는 옛날에 강남역 3번 출구였는데. 1번 출구라고 보니까 옛날 생각할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또 많이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김종렬 원장님께서는 교수라는 말을 별로 그다지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교수라는 표현을, 코칭을 붙이지 말아달라고 해서 제가 원장님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러면서 얘기하신 게 있어요. 오상철 교수 같은 분만 교수라는 호칭을 붙여야지 맞지. 그 호칭이 남발되는 거 굉장히 싫어한다라고 공공연하게 강의 때도 많이 말씀하고 계신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오상철 교수님의 다른 분들은 이제 강사라는 표현으로 사기치는 강사들이 꼼꼼히 지금 밑에 교수들 박사 많이 왔어요. 오늘 보니까 우리 라나님도 오신 것 같고 우리 블랙베리님도 오신 것 같아요. 블랙베리 전화기? 블랙베리님이 그때 우리 지난주 저번에 네. 지난주에 블랙베리님 요즘 좀 떠오르고 있죠 또 아. 네. 제가 뭐 김용렬 학원에서 뜨신 분이잖아요. 네. 실력이 좋아 실력 좋고 그리고 또 이제 김종렬 원장님께서는 추진력이 굉장히 좋다고 진짜 높게 근데 나이도 제일 젊어 보이던데 네. 얼굴 만든 거지 몇 년생이야? 얼굴도 어려 보여요. 네. 블랙베리님이 호진보다 어린 거야? 예, 저보다 한생이죠. 한참 어려운 선생인데 내랑 거의 띠동갑급인데 원래 과거에 농구 선수도 하셨다고 키가 크더라고요. 키가 커요. 키가 크고 농구하면 얼굴 빨리 늘어나요. 아니 근데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있어요 라고 키 블랙베리님 네. 자 일단 선물 드려야 되니까 아까 이거 블랙베리님 주시면 돼요. 아 참조하셨나 참조. 블랙베리님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이거 뭐야 이거 비싼 거야 이거 영어로 써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 한번 발표해 주시죠. 정답은 도시혁신구역입니다. 도시혁신구역 쓰신 분. 제일 일단, 빠르게 쓰신 분이 어떤 분이 저 팀장님이 아마 보시고 선물 하나 보내드릴 것 같아요. 도시혁신구역. 나라올라님이 도시혁신구역이라고 제일 빨리 써주셨네요. 공부 열심히 하신 네, 분입니다. 우리 김가람님과 강남역 1번 출구 아까 강남역 1번 출구 서신 분. 나라님. 강남역 1번 출구요. 이분께는 뭐 특별한 선물 하나 드려요. 라디님. 네. 우리 호진님은 진행하느라 못 먹는 것 같아서. 선물 뭐 좀 종무 드리지 뭐. 근데 선물이 뭐예요? 그래도 우리 팀장님이 아까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그래? 뭐야? 아까 보니까 뭐 집을 한 채 주거나 땅을 하나 주거나 뭐. 사건 번호를 보내. 치킨 선물 드린다네요. 치킨. 우리 예전에 커피 선물밖에 못 드렸는데. 야 치킨은 좀 약간 클래스가 낮네. 급이 올라갔네. 네. 스타벅스 커피는 아니고. 치킨 선물 보니까 나라올라님이 방금도 수업을 들으셨다고. 지금 방금 전에? 네. 또 워낙 또 잘 나가신 분이라. 아이고. 약속 시간을 잡을 수가 없어요. 약속 시간. 나랑 술 먹을 시간 있어야 될 거야. 아니야, 사실은 난 네가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맙고, 난 네가 너무 정말 고마워. 나는 정말 너처럼 이렇게 다리 없는 강사가 되겠다.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한다니까. 욕심 안 부리고, 내가 본 돈 갖고 투자만 하고, 그치. 수강생 돈 갖고 레버리지 안 하고. 그거는 이제 우리 끝을 달리는 거잖아. 기회는 많았지만 안 하는 게 맞다라는 결론이 나왔고 그때 이제 옛날에 너랑 술 먹을 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조언을 해줬거든. 강사로서 이래라 저래라 했는데 그때 네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도 나는 너를 너무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강사라고 생각했는데 같이 만나서 술을 먹는데 이제 수강생 돈을 가지고 이런 데는 가지 마라. 그렇다면 그 말도 해주고 또 이제 그건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었어. 근데 난 이제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서 너가 잘 됐으면 좋겠다. 네가 두 개를 이야기했거든. 두 개를 얘기했는데 한 개가 수강생 돈을 가지고 이제 내버려 자지 마라 그 얘기인데 그 세로쌤 똑같이 이야기했거든. 네가 그 말했을 때 너무 와닿았어. 두 번째 얘기는 너무 와닿았어. 이거 두 번째 뭐라 했냐면 그래? 여자 수강생들하고 절대 밥먹 안 돼. 밥 먹지 말아야 했어. 그래놓고 진호 수강생하고 결혼했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그거를 얘기하고 나서. 아, 내 오람불이구나. 야, 그, 시험 끝나고 나면 수강생. 아,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이제 알겠다. 수강생하고 결혼해보니까, 이게 씨발. 아이고, 수강생하고 결혼해보니까. 아이고, 이게. 수강생하고 결혼해보니까 후회가 되는구나. 아이고. 그 원장님 모시고 한번 임장 갔을 때, 그 임장 한 곳에서 이제 뭐, 임장? 얘기하시고 체크하시다가, 거기가 약간 노부부 분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부동산이었는데, 원장님께서 그걸 차마 모르셨었나봐요. 그 두 분이 부부신 거를. 아, 나중에 뭐 자기가 또 연락처 드리고 뭐 이렇게 하니까 사모님이, 사장님이 이렇게 하니까 원장님께서 두 분 부부세요? 이러더라고요. 아, 예, 부부예요. 지금 뭐 40년째 가 돼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어우, 끔찍하다고. 너무 힘드시겠다고. 자, 여러분, 고상진 교수님의 경험담입니다. 아, 수강생과 술 먹지 마라. 저는요, 저는 저. 나 총각이 왔잖아. 형님들 안 믿으시겠지만, 저는 저, 영어, 토익스터디, 직장 영어 토익스터디에서 만났거든. 아. 그래서 영어 공부 함부로 하지 마라. 아. 영어 함부로 하지 마라. 그래서 영어를 잘 하지. 영어를 스터디는 네. 절대 하지 마라. 아, 이게 내 신조예요. 그 질문 올라온 것 중에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그 아내 와이프분을 설득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내가 항상 그 와이프를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렇지, 같이 공부를 수업시간에 데려오라고. 예, 선생님도 같이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뭐 또 이혼이라는 좋은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아, 이거 웃자고 드린 말씀이고. 네, 그러셨던 와이프한테 네. 진짜 아, 너 말 함부로 해서 너 동영상 이상해질 것 같은데? 와이프한테 눈으로 듣지 말고 귓구녕으로 들어라. 눈을 뜨지 마라. 네. 눈으로 볼 때 좋아 보이면 엄청 비싸다니까 이미. 그래.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일반인 눈에도 좋아 보일 만한 땅은 이미 지나가는 개가 너무 좋아서 발발거리면 걔는 이미 끝난 거야. 그러니까 먼저 선수는 나갔기 때문에 그때는 실수를 하시잖아. 먹는 프리미엄이 낮은 거니까 최대한의 프리미엄 가져가려면 남들이 안 볼 때 가져갔다가 나와야 되니까 그런 거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좀 약간 공부는 좀 해야 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대박 터뜨리는 경우는 어쩌다 나오는 거고 운이 좋아서 나오는 거고 돈이 많아서 나오는 거지 그게 한 번이 됐지 두 번 세 번이 연속돼서 되지 절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고 강사가 있는 거지. 나는 형님들한테 엄청 추천하는 게 뭐냐면 이번에 그 폴리 연수만에서 연수만에서 했던 그 스터디 중에 한 개가 이제 그 초월력 앞에 그 계획 관리 광주? 아, 광주. 광주 초월력 앞에 초월력 있다. 초월력 앞에 이제 그 초월 그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선후배들이 선배들이죠. 2010년도에 땅을 많이 샀다고. 그렇지. 그 당시에는 초반에 10년 전이 맞네. 딱 10년 2010년도에 역세권 개발 사업을 내가 땅을 많이 샀어. 2010년에 내가 4개월에 2010년에 사고 있거든. 10년 2009년 그때 사고 있거야. 근데 싸이월드 보면 기록이 있는데 아 싸이월드 아이월드를 싸이월드 보면 광주 역동 그 도면에 찍어서 올리는 거거든. 2010년일 거야. 2010년도에 착공했어. 그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니 많이 땅 사고 막 할 사람도 있었어. 그런데 난 안 샀지. 구발도 사고 그랬지 그때는. 그렇지. 땅값이 언제 많이 오르냐. 역세권 개발 사업 해가지고 정주행이 늘고 주거개발 정주. 그때 왕창 올랐지.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언제 왕창 올랐느냐 이런 걸 이제 의도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들어간 시점하고 타이밍이 들어가서 나가 시점이 딱 보이는데 이게 안 한 상태에서는 이게 맞는 거지. 저 주식도 마찬가지잖아. 막 올라갈 때 지금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 고점에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도 똑같은 건데, 토지도 마찬가지. 그 고점이 있고 그 저점이 있으면, 이때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그냥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고상철 교수님 수업 때도 들었지만, 이번에 김병규 원장님 수업 때 또 다시 한번 들었던 내용이, 그 토지 투자를 할 때 가장 기초적인 게, 그 아파트 용지가 잘 팔릴 만한 지역. 네네. 요거를 사실 고상철 교수님 그때 수업하실 때는 제가 그때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여가지고 근데 바보였어 그런가 보다 네. 진짜 저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물론 뭐 지금도 사실 크게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와서 좀 두 달 바싹 이제 좀 공부를 하면서 김준호 원장의 강의를
정말 씹으면서 들어보니까 뭐 얘기를 내가 어디서 들었었는데 해서 봤더니 예전에 그 고상철 교수님 이제 강의하실 때 하셨던 내용들. 네, 이게 정말 맞는 게 네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내가 이만큼 아니까 이렇게 보이더니 이만큼 아니까 되게 많이 보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눈이 보이기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김준호 대표님 강의 꼭 들어야 돼. 그걸 꼭 아셔야 돼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아까 나왔던 얘기 뭐 같은 얘기인데 아내가 투자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아내가? 고민입니다. 혹시 선생님들은 투자를 하실 때 배우자를 어떻게 설득하시는지. 나는 눈을 찌렸어. 난 눈을 확. 원장님은 눈을 찌르셨고 예, 교수님은?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했는데. 근데 사실 뭐 이거를 두 분께 여쭤본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폐가 있는 게 이 두 분이 뭘 하시던 간에 형수님들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아니, 나 처음에 진짜 반대했지. 나 처음에 등기부등 번을 이거 얘기 한번 좀 볼 수 있는데 등기부등 번이 맨 처음 한 개 두 개 올 때는 좀 좋아했어. 근데 세 개 네 개 다섯 개가 이제 집으로 계속 배송이 되니까 어느 순간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난 쓸데없는 땅이건 쓸데있는 땅이건 난 무조건 기회만 되면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등기부가 많아지니까 어느 순간부터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와이프. 나는 근데 내가 좋아서 사고 내가 하고 나만 뭐도 안 사고 난 땅 사고 싶은데 난 내가 정말 좋은 거 좋아하는 거는 이거에 쓰지만 이거 아니면 난 쓰지 않은 스타일이거든. 근데 등기부가 계속 늘어나니까 어느 순간은 이제 불안한 것도 있겠지.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 아들 그 다음부터는 말을 안 하더라고. 내가 이제 몰라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레벨이 좀 업이 되니까 그냥 너 믿고 그냥 산다 이런 느낌이지. 막 반대를 하거나 막 이렇게 하면 그냥. 근데 제가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어차피 뭐 누구랑 결혼해도 결혼 생활은 불행하네요. 누구랑 살아도 인생 재미없어. 마이크를 조금만 가까이 달라고 하셔가지고 우주전마님 그건 언제부터 친해지셨어요? 절친이 되신 계기가 있으시냐고 아까 잠깐 뭐 말씀을 드렸는데 안주를 잘 잡숫더라고. 그날 술을 먹는데 우리가 그때 저거 먹었잖아. 그 뭐 사케 먹을 때. 근데 그 분위기가 참치집이었는데. 네. 참치 2층이었어. 저 강남역에 참치집. 강남역에 참치집이었는데 그때 그 분위기가 되게 좋았던 게 나도 되게 힘들 때였고. 뭐 남들. 근데 너는 왜 힘들어? 나 왜 힘들었지? 내가 술을 내가 그렇게 많이 먹을 일이 없었거든. 그 당시에 내가 술을 그렇게 많이 먹을 일이 없었어. 근데 같이 술을 먹는데 나는 그때 네가 미친놈 줄 알았어. 왜? 술도 진짜 많이 먹는데 안주도 어마어마하게 먹었지. 아니 근데 저는 예전에 그걸 좀 몇 번 봤거든요. 새벽까지 드시고 9시에 또 그 강의 있다고 8시에 또 가시더라고. 아니 나 술을 네가 그때 진짜 너무 많이 먹는 거야. 나 그때 술병자인 줄 알았지. 아니, 내가 그날 진짜 오랜만에 먹었어요, 날이. 아, 그래? 그래서 먹고 가면서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날 나도 막 피리끼 끊긴 건데 중간중간 끊겨서 기억이 안 났는데 그래서 오랜만에 막 사회생활 하면서 친구 만나서 되게 편하게 먹은 것 같아서 나 좋아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아침에 전화했더니 얘 전화 안 받는 거야. 자고 있어. 야씨. 12시인가? 1시. 나 그날 강의가 있어가지고 9시, 나 10시에 수업하고 한신가 전화했더니 그때 전화 받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나 나름대로 그래도 나 이제 어저께 기분 좋았으니까 괜찮냐 이렇게 전화했더니 이미 쓰러져서 뻗은 거야. 나 10시부터 강했다니까. 나 어떻게 집에 갈지 몰라 그때. 그럼 내가 택시 태우고 보냈잖아 내가. 대기사님 와 있는데. 대기사님 데려가서 보냈잖아. 대기사님은 그때 순댓국 먹고 순댓국. 대기사님도 한 분 여자분이었어. 내가 여자분이었냐? 난 몰라. 근데 기사님이 드시고 우리끼리 먹고 인스타를 보다가 봤는데 저희 원장님이 이제 술을 좀 많이 드시고 대리를 부르셨는데 그 대리 기사가 누군가 있어서 이렇게 봤더니 빠쇼웅이더라고. 아 형님이 옛날에 잘생기게 잘 그리시더라고. 빠쇼웅이 술 안 먹자. 형이 술 안 먹으니까. 빠쇼웅이도 술 안 드세요? 뭐 안 먹어. 일자로 뭐. 근데 그 이제 1차 먹고 동안에 오신다. 3프로틴이. 아니 그 빠쇼웅님하고 우리 고상철 교수님, 김정은 원장님 세 분이 이렇게 같이 방송을 하신 적도 많이 있으신가요? 저는 따로따로는 봤어요. 빠쇼님하고 김정은 원장님 하신 거 봤고 그 형은 무조건 한 명만 보죠. 두 명 이상 부르지 않죠. 그렇게 이렇게 딱 세 분이 딱 모이시게 되면은 정말 트라이앵글이 딱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
근데 새벽에 안경을 썼잖아. 비슷하게 생겼었다. 안경 썼다. 아니, 비슷하게 생겼다 하긴 좀 그렇지. 내가 제일 우리 차승이 저희 그 방송을 나중에라도 보신다면 이런 비슷하게 생긴 게 조금 억울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직접 나와서 얼굴은 네가 제일 잘 부탁드립니다. 얼굴은 네가 제일 잘하겠지. 근데 솔직히 내가 제일 섹시해. 아, 맞아. 네. 내가 인정한다. 네, 부동산계에서 제일 잘생긴 분과 제일 섹시한 분 두 분 모시고 함께 방송하는 게 나는 나는 얼음 얼음 힘드네요. 네. 우리 세 분이 같이 술자리를 하신 적도 있으세요? 빠충님하고 저번에 형하고 그때 김은유 변호사하고 김변하고 하면 됐었는데 아니 빠충님은 술을 안 드시면 뭐라고 계세요? 부동산 부동산 아 부동산 부동산이라고 있어. 다섯 명이서 저쪽 삼겹살집 가가지고 아, 나 지난주에 특강하는데, 저기서 멀리서 부동산인데 되게 많이 아는 사람인데, 아, 긴가민가 막 이러고 있었거든? 특강하는데? 근데 이 형이, 이게 올 사람이 아닌데, 김은유 변호사라고 있어. 은유 형. 근데 저쪽에 너무 똑같이 생긴 사람이야. 그래서, 지난주에 일주일이다. 3일 전이다. 시작부터 특강할 텐데,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해서, 가서, 혹시 그랬더니, 웃으면서 온 거야.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너무 부동산 관련된 법률을 너무 변호사지만 난 이분을 내가 높게 사는 거는 야 진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내가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고 싶다고 해서 오신 거야. 그래서 저 끝에 앉았는데 내가 어디서 많이 보는 것 같은데 혹시 김변 아니세요? 그랬더니 막 웃는 거야. 그래가지고 맞죠? 그랬더니 아 은유 형이었어. 그러니까 3일 전이네. 근데 아, 저런 변호사, 대표 변호사도 공부를 하겠다고 지금 약간 마무리 하겠다고 다시 와서 수업 듣는다니까 돈을 냈어요. 그럼 나 알았으면 내가 돈도 안 받았을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와서 읽는 걸 딱 보면서 아, 진짜 잘 나가는 사람 이유가 있다. 네가 더 대단해. 아, 그분 아니야. 와. 근데 물론 이제 김은주 변호사도 엄청 대단하지. 사실 우리 그 자주 하잖아. 아, 자주 안 하는구나. 나는 전화하지. 그때 보니까 그 원장님 그때 무슨 뭐 물건 보고 이 물건에 대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 같이 이제 술자리를 해서 얘기를 재개발 영수 최고다. 그래서 고상철 교수님 모시고 그때 김은유 변호사님 모시고 이렇게. 김은유 변호사님, 그다음에 그 공법 신 그 상세 넣 그리고 이제 강은영 교수님 모시고. 아, 은영이 형님. 그럼 우리 그때 네까지 네 명이서 술 한잔 먹으면서. 내 물건을 물어본 적 있어. 내일 입찰인데 내가 볼 때는 이제 그 농지주는 부담금을 내가 부담 안 해도 되는 것 같더라고. 근데 확실하냐? 이래가지고 내가 니한테 물어봤어. 최고 권위자 세 분을 모셨는데. 근데 네가 뭐냈냐면 법을 막 설명해서 캡처하고 똥감 채면서 이래서 안 해도 된다 이랬거든. 김변님이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낙찰자 부담하는 게 아니라고 설명해줬어. 강은영 교수님도 이제 그 경매 실무 제휴의 원리가 어쩌다 해줬어. 그래서 와 이걸 존나 좋은 그게 존나 존나 배고를 계속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 물꾼이가 세 명이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 세 명이 아 문제 없대 확실히 줬구나. 출체까지 입찰 못했어. 가지 못하신 거잖아요, 피해서. 눈 떴는데 일하시야. 아, 여기 아침에 일어나면 전화를 안 받아. 전화 안 받아. 니 때문이야, 씨. 내가 많이 먹었나? 니가 제일 많이 먹었지. 강은희 교수님은 술 많이 안 드시지. 아, 은영이 형은 술. 그 다음에, 저 뭐야, 김변. 김변은 맥주 좀 까짝까짝 하다, 지금. 니가 2차, 3차 계속 하거든. 아, 눈 떴는데. 아, 결국 최고 권위자 세 분을 모시고, 네 분이서 그 귀한 시간을 내서 자리를 가지셨지만, 아니 근데 그게 어디냐면 어디였냐? 용의시기동 아 기억이 안 나. 용의시기동 공장이야. 그거 낙찰받아서 돈 얼마나 많이 벌어. 아 그래 몇 시간 더 잔 것 때문에. 여러분 저 죄송합니다. 김종훈님께서 주신 질문인데 그 세이노 선생님과 어떤 인연으로 알게 되셨는지 궁금하다고. 누구? 세이노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이고. 네네네. 세이노? 세이노 선생님. 그냥 선생님께서 정말지. 그냥 선생님 메일 드렸다가 이제 선생님께서 저 이제 뭐 이렇게 해라고 인생 지침을 많이 주셨고.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께서 개인적인 부동산도 뭐 좀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하시고, 뭐 저는 이야기 아니 뭐 그렇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저는 선생님과 그렇게 친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좀 선생님께서 박민이 그런 거야? 선생님께서 글에 그 책에 자 내가 김종률한테도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했다. 그리고 김종률이 그걸 잘 지키고 생각한다. 라고 이제 글을 써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많이 듣고 정말 많이 뭐 도움 정말 그래 됐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메일 주신 분 김종률이가 이제 평택시 고일동에 자문서 관련 시설 공장을 신권에 나타받게 했다, 중학생한테. 그래서 그거 별것 아닌 건데, 좋지만 신권에 할 건 아닌데, 이제 그렇게 했다. 아, 한 번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제 투고를 하듯이. 아, 선생님께서 김종률을 좋게 보는데 그렇게 좋은 사람을 했다는 식으로. 아, 그때 제주도에서 흑돼지에 흑돼지라고 다 흑돼지 결혼하다 문자 보고 와 내가 술 안 먹었어. 아, 제주도 가 있는 상태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성격이 약하다 보니까 이거를 서로를 보고 말하면 마이크에 소리가 송출이 안 돼. 마이크에 소리가 안 돼. 그래가 이제 내가 이제 그 답장을 선생님 드렸지. 왜냐면 그때 그 땅이 65개 낙찰 받았는데 제주시 땅이야? 아니 평내 땅인데 65개 낙찰 받았는데 결론만 이야기하면 3분의 1만 보상받았거든. 남은 남았네 그럼. 3분의 2가 남지. 3분의 65개 낙찰 받았는데 3분의 1만 보상받은 또 어디 땅? 그러면 한 20억 보상 나올 거 아니야. 23억. 아니야. 47억이나 벗어났어. 그러면 일단 절반 이상 나왔네. 근데 그것 때문에 IC가 생기고, 또 그 옆에 신도시가 생겨. 토지 가격이 더 올랐겠네, 그럼. 나 4년지는. 그래, 어마어마하게 올랐지. 근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진우는 이제 안 좋아 보이니까, 선생님한테 했지. 내가 그랬더니 시장 승질이 나가지고. 너한테 뭐라고 한 거야? 아니, 내가 잘못 말했다. 잠깐만. 3분 1만 보상받았는데 47억이라고? 3분의 1을 받았는데 37억이면, 47억이면 아니 57억. 그럼 많이 받은 거지. 그럼 10% 10억 남은 거잖아. 57억, 57억, 55억, 57억. 나머지 땅의 2가 공짜 남은 거잖아. 땅이 40억이었고 39억 7천인가 8천이었고 술 먹었네. 그리고 건물이 건물 전체 보상이 네. 한 15억대, 15억. 그래서 세인 선생님도 그렇게 답장을 주셨다고 제가 들었고. 그리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수익 좋냐고. 수익 되게 좋은 거라고 했지.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그 글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기 어린 자들의 뭐 질투는 몇 인데 뭐 그렇게. 근데 잘 나가니까 그러니까 잘 나가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야. 그게 없었으면 뭐 네 했잖아. 근데 제가 잘 나가면 화살이 너무 많아. 사실 원장님 모신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대략적인 그 스토리를 알고 있는 게 강의를 듣다 보니까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네. 내가 성질이 쪼까다가지고 우리 김종일 원장님과 고상철 교수님 그 투자 스타일이 좀 다르시냐 어떤 스타일이신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고 이렇게 또 글을 올리신 분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뭐 토지 하는 사람이 투자 때 다를 수는 없고 나는 진짜 막 돈만 생기면 하는 스타일이고 막 그런 거잖아. 전략적으로 어디를 난 사야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내 눈에 마음에 들면 난 사는 스타일이지. 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어떤 땅 사야 되냐고 막 물어봐. 이런 땅 사세요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딱 봤는데 팔릴 것 같고 그러면 난 무조건 사거든. 돈이 없어서 솔직히 우리가 가오가 있지 돈이 없는 건 아니잖아. 내가 돈이 없어서 사고 싶은 땅이 얼마 많은데 근데 그거 못 사는 게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지. 웃긴 것도 있고 나는 심지어 무주택자야. 나는 임대차가 다 빠가지고 난 아니 그 원장님은 그 예전에 어떤 부동산에서 그러셨다면서요. 부동산 동네상이네요. 그것도 10년 전에 네. 12년 전에 내가 느껴본 거 집을 지어서 분양을 해보고 내 분양을 받아보고 무주택자였던 경험을 다 해봤잖아.
제일 좋은 게 투자하고 뭐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무주택자 제일 좋아. 세금 관련된 게 주택 있으면 우리나라 규제가 너무 심하고 주택만 마주보고 있으면 뭐 맨날 세금 정책 바뀌면 팔아야 되고 막 이런 거보다 토지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그럼 집이 지금 전세? 하나는 있어야 되죠. 여러분 다 알고 계셨죠? 그 우리 김준호 원장님 무주택자신 거. 근데 그러니까 토지 중에 그 괜찮은 중에 하나 나랑 진짜 하나. 아니 왜냐면 나는 제 그 애가 우리 둘째가 그 이제 땡땡 쳐다보고 다니고 있는데 그 동네에 떠날 수가 없어. 좋아서? 근데 나 그 동네 아파트 너무 싫은 거야. 왜 애가 그걸 좋아해? 아니 그 동네 이제 친구들이 그 동네 초등학교 초등학교 쫙 다니니까 나 그 동네 너무 싫지. 그니까 나 그 아파트 살기 싫은 거야. 근데 이제 그 아파트 살 거면 그냥 동네 불리자. 자 여러분들의 센스를 한번 네,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잘하지 또 고상철 교수님 그리고 우리 김종률 원장님 삼행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고상철로 삼행시, 김종률로 삼행시. 과연 얼마나큼 센스 있게 그리고 이 분위기를 좀 이렇게 전환시켜 주실 만한 성모님과 통화 잘하셨고 네 이제 예 삼행시 이제 김종률은 어려운 게 율자가 되게 어려워. 율자가 율 이 율자가 반율자 빼고는 없어. 우리 이 팀장님이 그 통화하면서 혼나는 것 같다고 하시니까 리트머스님이 잘못했다세요 원장님. 옷보스라죠 옷보스. 그러면 우리 김종률 원장님은 옥보스로 할게요. 옥보스 삼행시와 고산철 삼행시로 네 이렇게 센스 있게 네 마이크를 들고 하시니까 완전 잘 들려요. 네. 근데 하나씩 계속 그냥 이렇게 마이크 이걸 들고 와? 네. 자 지금 한데 이게 선이 조금 짧아가지고 그거로 떨어져? 줄자 줄자 밀어버려. 진짜 잘 들려 상관없네. 자 사랑합니다. 잘 자요. 우리 나은님은 어떤 분이시지? 상당히 사랑한다고 자꾸 네.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 보니까 근데 이거 고, 상, 철 세 개를 다 해주셔야 되는데 따로따로 하시는 것 같은데 쓰고 있어 쓰고 있어. 아 쓰고 계시구나. 우리 나은이님이 고쌤 사랑한다 상 상당히 사랑한다 철 리트무스님이 그 밑에다 철수하라 막 다된 잠깐만요. 이게 나은이님이 상당히 사랑한다 철자를 아직 안 쓰여주신 것 같은데 아 여기 있구나 철저히 사랑한다. 아 나은이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혹시? 나은이? 네 나은이님이라고. 나은이? 나은이? 나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나씨가 없는데 나훈아는 아는데 이름이 나은이겠죠? 이름이 나은이. 네네네네. 김나은이. 아, 근데 끝내주네. 고가 뭐라고? 고생 살아갔다, 상당히 살아갔다, 철저히 살아갔다. 저 사람은 뭐 해도 될 것 같다. 형수님 아니시죠? 네. 아니야. 알겠습니다. 우리 앞에 지금 이거 나오면 나 바로 꺼버릴 스타일이야. 여기 이 팀장님이 고시경이라고 하는데 그 고상철 교수님 그 예전 소시적 사진을 보면요. 그 가수 고시경 씨와 상당히 비슷한 그 이미지. 내 머리에는 항상 그렇습니다. 너 머리 길어본 적 있냐 이렇게? 끝까지. 나는 길면 배초면 됐대요. 자, 그리고 이제 옥보스님 여기 나와 있는데 뭐 1234님이 옥정신도시. 옥정신도시. 뭐 오개면 수정하시. 아니 이분은 모든 걸 다 압축을 해서. 야, 뭐 1234님 옥정신도시인가요? 선물 줘. 아, 선물 안 들으셨네. 1234님 와. 야. 한방에 드셨어, 한방에. 보게면 스타벅스. 아. 저 엑시트 된 거야, 안 돼? 야. 옥정신도시 보게면 스타벅스. 엑시트 된 거야. 1234님. 네. 이분이랑. 아, 이 나은이님이 삼수를 했는데 작년에 합격을 했대요. 성적에.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나은이님이랑 뭐 1234님 두 분께 이렇게 또 선물 전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정신도시 신도시 보게면 스타벅스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 와, 네. 근데 너를 안다는 얘기 아니야? 왜냐면 아니야. 옥정의 고베 스타벅스에 있거든. 네. 그러니까. 그리고 보게면도 땅에 있거든. 다 아니까 보게면 하고 스타벅스 한 거 아니야? 모든 거를 딱 이렇게 잘
천변집에서 종료랑 같이 한잔 하자. 네, 우리 천변님. 어떤 아는 사람이야? 어, 참수라고. 아, 엄청 친한 친구지. 아, 참수야 고맙다 와줘서. 네, 네. 아, 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감사드립니다. 아, 여러분 저 변호사 살 일 있으면 저 천창수 변호사라고요. 정말 친한 변호사인데. 심지어 우리 수강생들 사건을 많이 줬어 창수가. 근데 그 평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 그랬어? 부동산님. 옹사님. 어, 사실 부동산님은 누구신지 잘 안 알거든. 진짜 검증된 사람은 안 알거든. 그 사람 욕을 많이 하지. 어. 옹사님이, 부동산님이 우리 창수를 엄청 칭찬한 거야. 어. 그래가지고 형님, 그러면 그 창수와 같이 먹자. 우리 그때 이제 술을 먹는데, 부동산에서 술을 먹는데, 이제 부동산님이 이제 우리 내 친구이시오. 천창수 변호사를 엄청 칭찬한 거야. 어. 어떻게 그때 소송 때문에 안 한 거야? 어, 그때 이제 재개발 소송이야. 어, 그 카페 가는 난 소송 내용 모르지. 어. 그래가지고 형님 알았어요. 그럼 뭐 이제 창수 불러요. 그래서 창수가 교대에 일하고 있더라고. 그 왔지. 근데 사실은 변호사를 소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 그치. 내가 아는 변호사 나도 한 20명은 있는데 소개를 못 해줬어. 누군가의 소송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싸움을 해주는 지면 똥까지 났었잖아. 와, 근데 부동산님 소개해 주시고 좋았다고. 그때 이제 기분이 그래가지고 되게 좋았지. 그러면서 이제 나도 이제 어지간한 거 이제 딱 보고 아 우리 이겼다 이러면 이제 창수 소개해 주죠. 아, 그래? 지겠다 이러면 아는 변호사 없습니다. 창수 씨가 우리랑 동갑이야? 아니 창수가 동생이지. 몇 살이야? 77. 아, 그러면 뭐 동갑이네. 꼬마지, 꼬마. 77이면. 나 떼어 다닐 때 오줌 싸고 있었을 거야. 어쨌든 나중에 한번 꼭 뵙겠습니다. 네. 창수야, 고맙대. 네. 진짜 고맙대. 나중에 시간 되면은 제 강의도 한번 들으러 오세요. 내가 한 방에 훅 가게 해줄 테니까. 창수님, 김창수님? 천창수. 아, 천창수님. 네. 아, 옥정 신도시 보게면 스타벅스는 진짜 오늘 이거 VIP급인데 거의 옥구슬 보슬 옥구슬 보슬같이 스마일 라이프 아 핸드폰도 너무 네네 그리고 여기 그런가? 보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선물을 떠나서도 제가 좀 몇 개 소개를 좀 이렇게 드리자면 아이반드로님이 고만 먹어 상찐다 쳐라 나 오늘 저녁을 애매하게 먹어가지고 네. 진짜 배고파 죽겠어 지금 아. 그리고 우리 희소식님이 고마워요, 상상해요, 철마다 진행되는 명강의로 감동. 아, 아. 내 동생 미희라고 했어요. 네. 희소식님이 아는 분이세요? 아, 미희. 아, 미희님. 그래서 희소식이라고 해서. 미희. 아, 미희님. 미희님은 어디 계신 분이세요? 지금 아마 노원에 있죠, 노원에. 아, 노원에. 네, 영상 편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미희님께. 들어와줘서 고맙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좋고,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으니까, 우리 회사에 같이 있었던 친구인데 아. 있다가 창업을 한 친구예요. 지금 잘 되고 있어서 너무 좋고 앞으로도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미안해요. 오빠가 술 한잔 할게. 근데 저도 아는 분인가요? 여기 저를 보더니 아나운서님 오랜만이네요 라고 하셨는데 누가? 희소식 TV님이 그래서 그 동영상 많이 봤습니다. 아, 동영상을 봐서 네, 지금 보니까 축구 소식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대 몇이야 지금? 몇 대 몇? 2024 AFC 23 아시안컵 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결과를 야, 우리 한번 더 먹겠네 뭐, 이겼겠죠, 당연히.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내가 볼 때 2-0으로 이겼을 것 같아요. 네, 아까 2-0까지는 저도 봤는데 2-0 몇 대 몇?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검색하자 그냥 다시 한 거 자 네이버 나 제가 화장실 갔다 와도 되나? 아 똥 상구나 나 누나 버리고 네 안녕히 오세요 롯데 이겼네 오늘 2-0 맞네요 2-0 맞네요 2-0 내 이름을 해 진짜 강한 사람인데 제가 그 기사문을 읽어보니까 이영준 선수가 두 골을 넣은 거예요.
그 스포츠 앵커 김성수 기자가 쓴 기사문인데 이영준이 됐어. 됐어. 네네. 자, 해당 진출을 눈앞에 뒀다고. 네. 축하하면서 일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아휴. 아. 근데 이렇게 네. 유진장. 연팀장은 이제 부동산 검사를 많이 만나봤잖아요. 아, 예, 그렇죠. 많이 봤죠. 많이 뵙고 오시고. 사실 연팀장이 뭐 내한테 급여를 받는 사람이라서 내가 좀 말하기는 그렇지만 네. 그냥 연팀장이 솔직히 말해봐. 이런 강사들의 수업 듣지 마라.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 위험성을 잘 못 느끼고 그냥 제가 어떻게 보면 방송적인 부분에서만 접근해서 진행을 했을 때는 몰랐는데 저도 직접 한번 이렇게 투자도 해보고 네, 집도 한번 사보고 해봤는데 사실상 고상철 교수님도 예전에 저한테 그 말씀을 했었어요. 집값이 조금 더 오를 것 같으니까 그 전에 후진이 너도 이 다음에 이제 또 결혼도 하고 그러면 이제 신혼집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이제 그때 좀 지역 좀 알아보고 했는데 근데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제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저한테는 나한테 5천만 갖고 오면 내년에 뭐 몇천을 더 얹어서 줄게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셨던 강사분도 계셨는데 그때는 제가 그러게 이제 얼마만큼 위험한 건지를 몰랐는데 맞습니다. 아이반드로님이 연팀장님 와 이 와중에 진행을 진짜 잘하시네요. 아 너무 감사한데 제가 연우진이 아니라 연후진입니다. 아. 네 연우진으로 하셨구나. 아, 요거 한번 문제 내볼까요? 요거, 나라올라님이 이걸 보셨나 본데, 연팀장이 원더풀 월드에서 정말 최고였습니다. 야, 이걸 찾으신 분이 있네요. 오. 제가 그. 중간에 한번. 얼마 전에 그 김남주님과 그 차은우님이 그 MBC에서 방영했던 원더풀 월드에 잠깐 모습을 비췄었는데, 거기 그, 네. 야, 그게 과연 몇 회에 나왔을지 아시는 분은, 네. 남겨주시면. 7회, 7회. 네, 제가 제 사비로, 네. 스타벅스 상품권을 내드리는 걸로. 제가, 아니, 상품권은 김종률 아카데미에서 네네네. 연팀장 월급 깎아가지고. 네. 아, 연팀장 드라마에 의외 나와. 아, 그래? 제가 드라마에 이렇게 한 곡씩 이렇게 살짝살짝 나올 때. 일단 뉴스 나오면 항상 아나운서는 연호진이야. 아니, 그리고 또 그거잖아. 네. 저 아이돌 출신이잖아. 아, 너무 창피합니다, 선생님. 네. 그 아이돌 출신은 아니고 제가 원래 전공은 그 음악 전공이었는데. 태양아. 네, 그 작곡 전공이었는데 아... 하다가 좀 잘 안 됐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풀려서. 네. 근데 목소리 진짜 네, 좋아. 그래서 뭐 제 인생에서 이제 그 김종률 원장님, 고상철 교수님 이렇게 만나는 걸로 좀 어느 정도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저번에 내가 그때 내 친구가 얘기하는데 진짜 아나운서 잡았대. 야, 연어진 아나운서. 진짜 아나운서. 네, 진짜 뭐 제 지역 방송 아나운서 출신이긴 그리고, 한데. 네. 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얼굴 때문에 야, 너랑 같이 다니는데 왜 아나운서가 있냐 이거야. 걔 말뜻은. 아, 근데 제가 조금 뭐 그렇게 얼굴이 많이 알려진 네. 그 공중파 출신은 아니고요. 네. 네이버에 여러분 네이버에 진이 검색해봐요. 나와요. 네. 아, 진이 나오는 거야? 김종률 아카데미 검색해봐요. 죄송합니다. 강남역 1번 출구 네. 1분 거리. 강남역 1번 출구 1분 거리. 네. 김종률 아카데미. 네. 하나. 부동산이죠. 제가 예전에는 학원도 하고 인터넷 사업도 하고 막 했는데 저는 이제 그거 이제 안 하고 싶거든요. 하고 싶지 않고 더 이상 뭔가를 또 내가 하고 있던 것만 더 잘하고 싶고 해서 제가 앞으로 강의를 하면 아마 여기 아니면 몇 군데 아니면 없을 것 같아. 근데 그냥 여기만 할까? 좋아. 나는 너랑만 할게. 이제. 알았어. 술 취해서 이러는 거 또 기억이 남을까 봐. 아니 아까 그 사실 본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준비하면서 그 얘기를 살짝 하긴 하셨었거든요. 나는 이제 두 분이 뭔가를 같이 하자. 차라리 여기서 그냥 네. 얘랑 같이 뭐 하는 게 더 낫지. 네, 나야 좋지. 돌아다니면서 막 이러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네. 네가 난 네가 내한테 얘라 그러면 기분이 너무 좋아. 아니 나 내 스승님인데 진짜 나는 공법 모르고 법 모르고 물 때 있으면 맨날 내한테 물어보는데. 네. 청춘 어람이라고요. 갑자기 고백을. 네. 청춘 어람 아니야. 네. 나는 너무 고마운 게 너무 나는 아무리 성장해도 네 그늘을 못 벗어난다 솔직히.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나는 네 울타리 못 벗어난다. 내가 이걸 때 이미 넘어갔어요. 아니야 네 안에서 깔깔한 거지. 네가 이미 나는 솔직히 나는
상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더 너가 더 잘할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서 나는 오늘 썸네일 각이 나왔네요. 그죠? 네, 그 김종일 원장님의 고상철 교수님을 향한 고백. 네. 아, 난 좋아. 썸네일 각이 나왔어요. 네. 나야말로 진짜 좋아.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친구라고 터가지고 했던 친구가 여기 마지막 내 술 취하는 게 아니라 전 술 취하면 자는 스타일이라서 막 헛소리 하진 않거든요. 근데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친구 틀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친구가 많지 않아. 솔직히 10명이 있으면 10명 중에 1, 2, 3 그럼 내가 볼 때는 1, 2야. 내가 뭐 아유. 다른 친구가 들었을 때 기분이 안 좋을까봐 내가 1, 2라고 한 거고. 근데 나는 너가 잘 됐으면 좋겠고. 김정 아카데미가 잘 됐으면 좋겠고, 여기가 또 잘 됐으면 좋겠고, 난 솔직히 잘 나가니까. 나도 열심히 잘해서 같이 묻어갔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토지는 솔직히 이제 우리가 강의한 지 이제 10년, 20년 지나면 뭐 어느 정도 다 레벨이 다 돼요. 똑같아. 근데. 상사는 네가 사기치는 토지 강사들에 대해서 말 좀 해주라.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강사 중에 한 명이 사람들 다 모아놓고 자기 땅 파는 사람. 두 번째가 난 그런 사람을 받고 그 사람이 내 제자였던 사람이 있어가지고 난 내가 심지어 소개까지 시켜줬어. 강의 들으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차명으로 해놨던 땅을 팔려고 강의를 해놓고 그 차명으로 했던 그 땅을 사가지고 지금까지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아 이거는 내가 괜히 소개해서 내가 그래. 나는 이제 그분이 뭐 질문하면 항상 답변 잘 해주고 있어. 근데 왜 그러냐면 그분이 아직도 강의하고 있어 지금. 어디선가 강의하고 계시고 유튜브도 하고 계시고. 누군지 알 것 같다. 아예. 그 차명이로 했던 그 땅을 내가 볼 때 내가 조사하면 바로 다 나오고 입금했던 거 다 나오면 금방 다 나오는데 그걸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걸 난 들었고 그래서 이제 나는 추천 안 하고 추천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나한테 여기 오잖아. 그러니까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돼. 내가 솔직히 내 주변에서 이 사람 강의 꼭 들으세요라고 하는 사람이 몇 안 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시장이 너무 좁아서 앞으로 여러분 여기 보시는 분들이 뭐 동영상에 보시는 분들이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좀 하셨던 분도 있겠지만 누구 말에 일일비해서 막 따라가거나 하시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선을 배운 다음에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거든요. 맞아. 근데 그 결정을 너무 강사한테 기대면 안 돼요. 나는 이제 나도 솔직히 나도 내가 이 땅 사면서 오를까 안 올까 나도 고민인데. 맞아요, 맞아요. 그걸 누구한테 살아가면서 이걸 난 100% 확실합니다. 이거는 없어요. 근데 90%, 80%가 되니까 합시다라고 하는 거지. 이거 100% 되니까 합시다. 그럼 내가 샀죠. 솔직히 난 빚을 내서 더 샀지. 나도 지금 대출도 많이 받아서 땅 사고 했지만 잘 터진 게 있고 안 터진 게 있어요. 솔직히 나는 내가 얘기하는 거니까. 야, 그거 대단한 이야기다. 근데 잘 터졌을 때 좀 더 나아지겠지라는 걸 기다리고 있는 것도 있고 내가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 돈을 썼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하고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그렇게 실행하면서 하고 있는 강사들이 얼마나 될 거냐. 대부분 남의 돈 받아서 솔직히 막 100억짜리 물건 사고 싶을 때 되게 많거든. 나는 니는 그렇지 않니? 남의 돈 받아가지고, 남의 돈이라는 말 좀 그렇지만, 수강생 돈 받아가지고, 샀어. 직거래. 그건 절대 안 돼. 그런 순간부터는 그 사람을 지식은 없어. 그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야. 같이 투자했고, 내가 몇 프로 투자했는데, 수익이 얼마예요? 라고 얘기한 사람이 많지 않아. 그렇게 하려면 안 하지. 왜 자기가 다 사지? 그리고 술 취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이 시장이 되게, 그런 사람들로 좌지우지 되면서 많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제가 막 뭐 저 10억짜리 땅 이번에 샀는데 이렇게 하면 되게 화창해 봐. 근데 그 사람은 막 100억짜리 200억짜리 했대. 그럼 나는 되게 실력이 없는 사람이 되고. 아니 수강생 중에 한 명이 그런가. 선생님 제가 오늘 수업 들었는데 어느 토지 강사가 3년 만에 1억으로 100억을 만들었대요. 1억까지 100억 만들었다고? 3년 만에 선생님은 한 500억 있어요 이러더라고. 무슨 500억까지? 500억 있으면 우리 강의 하겠냐 지금? 너무 그래요. 아니 무슨 소리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그래서 막 예전에 막 이런 말했는데, 아니 봐봐, 3년 만에 100억으로 아 1억으로 100억을 만들었어. 그럼 또 3년이면 100억에 100배면 1조잖아. 1조네, 1조. 900억이니까. 그렇게 빠른 속도로 불어가는 사람 왜 강의를 해? 그러니까 맞잖아. 우리가 강의를 하지만. 강의하잖아.
나는 강의로 맨 처음에 먹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강의를 못 버리는 사람이야. 그렇다고 해서 강의를 내가 지금 다 버리고 난 내가 하고 있는 걸 하고 있다? 그냥 그건 못해. 근데 그래도 연줄이라고 해서 두 개 정도, 세 개 정도는 빼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다른 거 하지만 내가 하는 이유는 강사로 큰 사람은 강의를 안 하고 있으면 실력이 떨어져요. 공부를 안 하고 준비를 안 했다고. 그거 맞지. 진짜 맞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강의를 안 하고 투자 좀 하시는 분들은 위험성이 되게 높아요. 아, 그렇지. 실력 금방 떨어지고. 완전 떨어졌다. 법도, 최근에 개정된 거 법도 준비해야 되고, 조례도 개정된 거 확인해야 되는데,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 또 되겠지. 그래서 망한 사람이 너무 많았고, 아, 이게. 아, 자기 돈 갖고 해가지고 망한 사람 별로 없다니까. 그렇지. 수강에서 돈 가지고 망한 사람. 내 돈이 아니니까 막 하는 거거든. 그래. 수강에서 돈 갖고 하면은, 호기심에 수강에 돈을 많이 쓰긴 했어. 그러니까 일본길 좋을까, 좋을까, 할까, 하다가 안 해. 근데 수강에서 돈이야, 해. 근데 게다가 아 자기 돈이면 좀 더 신중할 텐데 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좋은 물건들은 금액이 싸지 않아. 금액이 비싸. 솔직히 100억짜리 물건인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120억이 될 것 같아. 근데 100억이 없어 못 하는 거야. 20억 차이 나오는 건데 누가 못해. 근데 100억이 없어 못 하는데 이 사람들은 확실히 보이니까 했지. 근데 정말 좀 약간 중요한 부분을 놓쳐가지고 이게 안 됐을 때 이 100억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못 지는 거잖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나는 이거 뭐라고 이제 이건 우리가 이제 오래 강의 해봤으니까 그걸 영어로 그걸 우리말 순 우리말로 잉글리시로 뭐라고 해? 아니요 우리나라 말로 영어 안 좋아하세요? 순 우리말 순 우리말 자격도란 자격도 이거 다 알아? 몰라 자격도 검색하셔야지. 내가 땅을 사면서 제일 느끼는 건 소유권이 나한테 온전히 안 오면 내 게 아니거든. 그걸 느껴야 되고 이게 내 소유권이 돼서 내가 되팔아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그걸 못 팔면 그건 내 거가 아닌 거야. 저희 밤에 네, 저희 김종규 TV 구상철 교수님 모시고 함께 라이브 방송하고 있는데 끝났어요? 예 이제 슬슬 좀 마무리를 짓고 네 퇴근하고 네, 퇴근을 저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지 이 사람아. 네, 저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자리에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그 구독자 여러분들께 아 저만도 이 시간까지 본다고 대단한 것 수강생 여러분들께 그 원장님 한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네. 아니요. 하시고 하실 거예요. 네. 하시고 하실 거예요. 제가 마무리할게요. 자, 여러분. 법이 막히면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공법 모르면 나한테 다 물어봐요. 그럼 저는 고사진 교수한테 물어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술 마시셔서 그래요. 술 마시는 것 같고. 이게 그 술을 먹으면서 처음으로 이 라이브를 했는데 이 라이브를 하면서 처음 느낀 건 뭐냐면 아 술 먹으니까 우리 안 하던 말도 하게 된다. 네. 아 오늘 느꼈네. 이게 왜 그래서 신동이 먹혔는지 알겠어. 진솔하게. 네. 원래 이제 제가 뭐 제 친구니까 이렇게 막 편하게 얘기해도 방송으로 보여진다는 것 때문에 조금 약간 고민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술이 또 들어가니까 하고 싶었던 얘기도 더 하는 것 같고 야, 남들이 좀 이걸 이해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갑자기 내가 들어서 막 말을 한 거고. 우리가 이제 술을 먹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막 할 수도 있는 것 같아. 이 얘기를 듣고 그 사람 반성하길 바라면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 사람이 이걸 봤을 때, 여기 씨, 미룰 수도 있어. 근데, 우리 후치했는데 어떡해. 근데 그런 느낌으로 얘기한 거고, 진솔하게 얘기한 건데, 저는 이제, 우리 토지 쪽에서는 제가 이제, 김정일 대표님하고 제가 이제 열심히 강의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하나로 통합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하는 거를 좀 방안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이번에 네가 일바다 완전 일바다. 나는 우리 김용 대표님 있어서 너무 좋고 아니다 나는 처음 시작할 때 나는 네 나는 네 진짜 나 이거 좀 취했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좋고요. 그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토지 시장이랑 뭐 부동산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저희 나이대가 많지는 않거든요. 다 나이가 많거나 되게 어리거나인데. 중심을 잡아서 열심히 잘하도록 할 테니까 저희 이제 둘이 믿고 소진은 우리는 사기치지 않는 사람 되자. 그거는 절대 못합니다. 진짜 우리는 그 지조를 살아왔잖아. 우리는 지조를 지키는 사기치지 않는 사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중국 강의 또 언제 시작하시는지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저 시간 되면 바로 공지하겠습니다. 네네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우리 자, 연어진 팀장님께서 마무리 한번 네. 해주시죠. 자, 늦은 시간 저희 그 김종일 TV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또 내일은 주말이니까 우리 고상철 교수님과 김종일 원장님처럼 이렇게 러브샷 하시면서 네. 행복한 금요일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런 좀 진솔한 컨텐츠로 여러분 또 같이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인사 같이 하도록 할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